네, 허쉬에서 한준영 역할을 맡은 황정민입니다. 허쉬에서 이지수 역을 맡은 임윤아입니다. 혹시 안 감옥해? 안 감옥해요, 나. 둘 다 안 감옥해. 아니 NG도 없어요 딱히. 네. 애드립 많은 네. 사람은 저기 김원의 배우라고 있어요. 정 차장님. 그만 좀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. 아니 그것도 없어요. 없는 거야. 아니 기자에 안 가까워요. 너무너무 자유분방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리 판단을 잘 못해요. 아니 그 농담이고 그러니까 예, 아주 그 이성적이거나 이성적이지는 못해요. 감정적인 사람들이지. 감정적인 게 더 강한. 특히 기자들은 기자는 절대로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. 기사에 철저하게 제 3자의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. 네, 그래서. 더 저도 그렇긴 한데. 선배님이 더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. 아닌데 뭐 나는 남자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윤아 씨도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. 저랑 되게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. 근데 기자는 절대로 할 수 없어. SNS를 안 하세요, 선배님은. 난 안 해. 네. 선배님 SNS를 안 하시고. 아무래도 그런 부분 제가 더 많이 보지 않을까. 근데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? 없어요. 딱히 뭐 잘 먹지도 않아. 먹는 걸 이렇게 잘 많이 한 적이 그쵸? 없어가지고.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굳이 막 이렇게 찾아 먹거나 챙겨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. 저는 잘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만. 아니, 근데 뭐 이렇게 뭐 아이 그러지 않아. 군것질도 안 좋아합니다.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. 예, 있으면 먹고. 둘 다 들었어. 솔직히 이렇게 딱히 맞지는 않다. 꼭 들으라고 해서 들긴 들었는데요. 그 이지수라는 아이 그 기자 그 역할과 임윤아라는 배우에서 봤을 때 대단히 비슷한 장점은 정직하다. 물론 이지수는 싹퉁머리가 없긴 해요. 근데 임윤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아주 정직하다. 신뢰가 있다. 그다음에 저돌적이다. 뭐 이런 거 정도. 저는 이제 이지수와 한준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면들이 끌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남들은 모를 수 있어도 본인만 알 수 있는 그런 뭔가 비슷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또 한준혁 인물로서도 지금은 뭐 고인물 뭐 이런 열정이 없고 뭐 이렇게 보인다고 하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이제 점점 갈수록 더 또 성장하는 그런 쌍방 성장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준혁 자체도 굉장히 멋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맞서 싸울 수 있고 이런 면에 있어서 정의로운 그런 부분들이 좀 비슷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서로에 대해 새롭게 확인한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. 시청자분들도 저희를 한층 깊게 이해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. 네, 허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아이치 인터내셔널에서 만나요.